우리 저기 다 풍어예요. 아, 여기 이건 참숭어네요. 보리숭어, 개숭어. 나오는 지금 굉장히 하여튼 요새 전어 드셔야 돼 지금. 여기 있네, 꽃새우. 여기 신어 많이 떠났네, 신어. 여기 보리새우, 요거는 많이. 요거 이렇게 꼬리 들어봐요. 이거 꼬리도 이제 꼬물이 움직이는데 안 들려.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 10시 35분입니다 지금. 오늘도 꽃게가 10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0톤. 벌써 지금은 이제 많이 오래 해가지고 일찍 소화가 되네요. 10톤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건데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브에서 이게 작은데 바닥까지 그거 좀 파리인 것 같은데 비싸네요. 3만 5,000원이네요 기본적으로 이런데 얘기하는 거 키로에 대한 거 전부 키로예요. 그 다음에 댓글에 질문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키로입니까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도 몰라요. 어느 지점에 어떤 거, 그 다음에 뭐를 지칭을 제대로 하고 이래 질문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는 제가 댓글 답을 안 하겠습니다. 배딱지에 물 많이 들은 거, 저런 거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저기 살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이 아니면은 완전 물이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값 주고 사가는 겁니다. 물값 주고. 자, 일주일씩 가져와. 야, 이 얘기 버려. 쓸 거야? 3만 5,000원, 18,000원, 10,000원 이렇게. 야가지. 완전 이 쓰레기 수준도 있고 그래요. 쓰레기 수준 되게 많으시는데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너무 일찍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근데 오늘이 대게는 나온 게 없어요. 대게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10톤 들어왔는데 여기 대성에요. 13,000원하고 23,000원 있네요. 이 대짜 중짜 차이가 별로 1,000원 뭐 이래 차이 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이 이렇게 10,000원 정도 막 차이가 나는 그런 날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지. 오늘은 일반적으로 규모 효과라 그런지 좀 높은 편이에요. 대성입니다. 13,000원, 23,000원. 오늘 5,000원 나오네요 지금. 굉장히 하여튼 요새 전어 드셔야 돼 지금. 요 오복이에요, 오복. 이렇게 해가지고 피 빼놓는 거, 이거 팔이니까 여기서 안 좋은 건 다 빼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상태니까 이런 거 믿고 저 피 빼는 거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오복이에요, 5,000원. 여기 오복 23,000원이에요, 지금. 이 화로존. 여기 숭어. 오늘 숭어는 얼마 했어요, 여기? 6만원짜리네요, 지금 이거. 2kg 같은데 꽃새우 6만원, 이거 신일이에요. 민어 많이 갖다 놨네, 민어. 22,000원. 이제 수화 다 배웠네. 수화 다 배웠어. 22,000원. 오늘도 좋네요, 가격. 민어 막바지 같아, 이제. 제빵화점은 얼마짜리에요? 24,000원. 네. 능성어는요, 능성어 이거 25,000원. 요 감성돔 저거 자연산 좀 맛있습니다. 저거 22,000원. 여기 돼지예요. 요 2,000원. 여기는 한길이에요, 한길. 그다음에 전어 오늘 6,000원. 요 6,000원이고 갈치. 요 갈치 그 15,000원 하더만, 말이에. 15,000원씩 팔더만. 그다음에 요 전어고. 뭐 능성어는 좋은 건 얼마고? 국산 능성어 25,000원. 큰 거 커도 25,000원이야? 네. 많이 커졌네 지금. 국산 능성어 양식 많이 커졌어요. 근데 25,000원이면 가격대가 좋아요. 예, 여기 뭐 참돔하고 저 심아지는 얼마예요, 좋은 거?
20kg 넘는 거 36,000원. 36,000원 좋은 거? 예. 돼지 보리새우 요거는 마리에 7,000원 팔고 있고 10마리 사면은 6만원에 그래 주시네요. 이쪽에 아직은 2만원이네요. 마리에 대한 가격에 이거는 마리에 2만원. 1,000원. 여기 따라, 예. 8,000원짜리도 있다고? 아, 작은 거는 8,000원. 소자. 그렇게 큰 거는 18,000원. 오늘은 가격이 좀 나간 날이에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심아지가 지금 25,000원 짜네요. 저는 5,000원이면, 우와, 이거 몇 킬로나 돼, 이게? 상당히, 아, 물벼락 맞고. 8kg. 저 얼마래요, 저거는? 28인데. 28. 아. 사장님 주면 내가 25,000원을 주지. 25,000원. 28. 야, 크네. 한 8kg 되는 거 자연산 참도. 영남 아귀입니다. D6 사이에 있는 영남 아귀. 횟감병어 15,000원짜리 됐네요. 12미짜리. 그 다음에 2만원짜리 있고, 조금 더 굵은 거야. 그 다음에 3만원짜리. 요거 더 굵은 거, 3만원. 좀 더 굵은 거, 4만원. 박스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5만원, 5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물대고 요거 15,000원. 요새 뭐 대구값 좋네요. 소비자들이 먹기에. 요거 갯장을 따게 놓은 거 15,000원. 요거 마리에 25,000원짜리 아귀. 근데 상당히 크네요. 지금 25,000원짜리가 상당히 커요. 지금 25,000원짜리 피문어. 요건 마리에 대한 거로다가 보여요. 저가자미 25,000원. 요 박스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아직 전갱이 15,000원 짜리 있고 만원짜리 있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박스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먹갈치 10마리에 3만원짜리. 여기 아마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9마리 55,000원짜리 좀 더 굵은 거 이렇게 돼 있고, 또 아주 더 굵은 거 이거 85,000원짜리고 3위에 85,000원짜리에요. 요거는 이건 제주 은갈치는 85,000원짜리 그래 돼 있습니다. 여기 영남학이에요. 전국수산입니다. C08 전국수산. 15,000원. 예. 붕장어. 네. 이거 활붕장어인데 키로 10,000원이면은 이거 잡아오는 선창가에 가서 사도 이거 15,000원은 줘야 돼요. 이거 분명해 이거는. 와, 10,000원이에요. 이거보다 싼 데 없어요. 제가 어제 대명항에 잠깐 가보니까 한번 노량진하고 시세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시장구경 TV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 돼 있어요? 아, 요거는요. 예. 만원씩 키로에 10,000원이네. 요거는 3마리에 10,000원이라고. 3마리 10,000원 정도 되는 거네. 네. 저 큰 거는? 큰 거는 9,000원짜리예요. 9,000원짜리고. 네. 그 다음에 노란가을에 요거 35,000원. 한 마리 35,000원 나왔네요. 네. 전원은 활은 안 갖다 놨는데 저건 얼마예요? 요거는 63,000원짜리고요. 6만원까지 드려요. 63,000원? 6만원까지 하고 요거는 23,000원. 네. 그 다음에 요쪽은 또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63,000원. 네. 그 다음에 대구. 대구 15,000원. 그 다음에 여기 백가자미는 저가자미야? 저가자미예요. 얼마예요? 이거 13,000원. 13,000원. 그 다음에 미주구리 저쪽에. 미주구리는 12,000원. 12,000원. 전갱이 요거는 얼마짜리야? 15,000원이에요. 15,000원. 네. 그 다음에 청어는요? 18,000원. 그 다음에 요건 얼마짜리 같다는 거예요? 2만원이에요. 2만원인데 이게 점고등어하고 참고등어가 섞인 거예요. 저거는 저기 점고등어 쪽 안에 사이즈는 좋네요. 예. 네. 2만원이라고. 네, 한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 갈치야. 45,000원. 요거는 45,000원이고요. 예. 저런 거는 굵은 거 65,000원. 예, 그래 돼 있네요. 요 먹갈치. 네. 그 다음에 뭐 꽃게는 좀 갖다 놓으셨네. 오늘 85,000원 나왔어요. 8만원. 엄청 좋아요. 85,000원 파신다는 거죠? 네, 파는 거죠. 예. 요건 사이즈 좋은 거예요? 네, A급이잖아요. 제일 큰 사이즈. 예, 예. 85,000원짜리.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 네, 10kg. 요 4만원? 4만원. 예. 2만원? 근데 택배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집에 소개한다. 93짜리 같은데 여기 좋네. 여기 1호입니다. 1호
오징어는 여기 오시면 가장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찾으시면 이럽니다. 오징어 요즘 최고 굵어진 시기 같아요. 이제 93입니다 오늘은. 93,000원 20미짜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석 다가오면서 조기 같은 거, 아 부쇄 굴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거 저는 요 새우 깐 새우 요거 수입 냉동 16,000원짜리 그런 거. 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만물입니다. 폐류 3위 만물. 75미 나오는데. 75미? 12만원. 12만원짜리. 아, 저쪽에 그거 같은 거네. 요건 좀 작은 거? 25,000원. 25,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 굴뱅이 요거는? 3만원. 요건 몇 킬로라 그랬어요? 그거 한 5킬로 정도 나와요. 5킬로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싸죠? 요런 거죠. 8,000원. 8,000원 요거. 요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예, 요건, 요. 요거는 7,000원. 7,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요, 아지. 18미가 3만원이에요. 3만원, 18미? 그 다음에 요, 목갈치. 27미가 10만원. 요거 목갈치. 27미 10만원? 예. 10만원? 예. 10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마리에 25,000원짜리 홍어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좀 작은 거는 2만원이에요. 이거는 추자도 거. 예, 추자도 100마리 갈치. 정도 나와요. 100마리 6만원. 정도 나오는 거 6만원? 네. 6만원. 그 다음에 병어 좋네요. 병어 43미. 43이 25만원. 그 다음에 요, 요건 무슨 과자미? 물과자미? 백과자미. 아니, 백과자미. 요건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박스에 대해서 여기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거 12만원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50마리가 이거 얼마예요? 85,000원. 네. 요런 거 가성비적이네. 좋네. 그 다음에 15,000원짜리 흰다리 새우. 그 다음에 요거는 12만원이요. 10마리. 예. 그러네. 아까 전어 여기 펄쩍펄쩍 뛰던 거 다 나가고. 고등어 새끼만 남아있네요, 이거. 고등어 새끼, 이건 얼마야, 이거? 15,000원이요, 몽땅? 몽땅 15,000원이래, 이거, 삼치. 삼치 한 마리 있고, 일단, 일단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 국물용, 요거, 국물용 꽃게, 이거 생물이에요, 냉동이에요? 생물. 이거 국물용으로 보시면 돼요. 만물입니다, 여기. 다리에 2,000원, 갈치, 이거 한 마리에 2,000원이래 치니까, 요새 갈치 시즌 같아요, 갈치. 한 마리 2,000원. 이게 홍어 전문점입니다. C14. 6,500원 키로. 예. 요거 횟감 되는 거야? 예. 횟감 되는 거 6,500원. 요거 10,000원짜리 홍어 요거 10,000원이고 그다음에 요 민어는 요거 8,000원짜리 요 키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거 13만 원이라 그랬네, 요거. 예, 14만 원,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 14만 원, 13만 원. 예, 14만 원. 14만 원. 12만 원. 민어 얼마예요? 예. 예. 뭐 8만 원짜리 8만원이라고 이거. 8만원? 45,000원? 25,000원. 이거 20미짜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머니 은갈치. 네. 이거 조향상입니다. 요가 22,0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16,000원이라고 그랬네? 16,000원. 그 다음에 오만둥이 13,000원. 깐바지랑 16,000원. 예, 그렇게 되네요, 오늘. 소라 이건 얼마 나갔어요? 오늘 시세가? 시세 17만 원. 소라 가격 요새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다 있고. 이거 바지랑 요건 얼마짜리? 2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장님 요거 14,000원짜리? 14,000원. 그 다음에 요건 얼마짜리? 15,000원짜리.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만원. 아, 요거 15,000원짜리고. 그래. 처음에 요거는 얼마예요, 이건? 24,000원. 예. 요거는 기절낙지 중국 수입입니다. 여기 많아요. 10만원이라 하네요, 여기. 키로에 10만원이에요. 그럼 한 망에, 아니, 여기 10키로 망 10만원. 죄송합니다. 예. 요거 이렇게 꼬리 들어봐요. 이거 꼬리 들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꼬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들려요. 탄력있고, 저 색깔 보이죠? 저런 거 확인, 일단 제일 먼저 저거 확인하세요. 요 꼬물이 그림 가져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들면 돼요. 이게 축 처지면은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요 다리 2만원에 파시는 거고. 지금 아까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13,000원. 요거는 좋은 건가? 괜찮아. 이게 냉동이에요? 냉동이에요. 냉동. 아, 요거 생물이. 아까 이게 얼마라고? 23,000원? 13,000원. 13,000원. 네. 완전 큰 가재네. 아, 큰 새우.
13,000원이면 가격이 아, 네. 좋네요. 요거 추가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갖다 놨는데 아기 간인데 1kg 이거 25,000원이라고 그러네. 25,000원 아기 간. 네. 있는 거 아까 내가 붕장어로 잘못 봤는데 요거는 저기 하모예요. 대장어. 대장어는 해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거 좋네요. 이런 거는. 이거 전부 꼬물이 이제 꼬물이 움직이는 거. 안 들려. 안 들려. 좋아요.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거 잘 사시면 정말 좋아요, 이거. 와. 와, 이거 물리면 좀 아프겠네. 한번 물려봤어요, 한번 물려봐요. 아, 나 이거 물려봤는데 아파. 물려봤는데, 당연히 아프지. 이게 지금 25,000원이면 좋은 거지. 25,000원이면 거죠. 그래, 중요하네. 요 진천뿐 요런 거를 가져가면 좋은데 이게 가격이 와 뭐가 다 보내주고 맞아야 보내주지 요런 거를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요런 거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되게 오늘 굉장히 소량 나오는데 이게 다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15kg 아까 있었어요 아까 15kg 지금 몇 kg인데 이거 이것도 15kg 예. 다 돼가네 오늘 대기값 좀 높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지금 39,000원 나갔네요. 두 번째는 39, 그 다음에 43. 오늘 낙찰가라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많이 수준으로 올라가죠.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하는 방법 제일 기본적인 거 배딱지
가져가는 거 해보고. 어, 그거, 그거. 그래, 그 앞에, 자기가 바로 앞에서 보고 사시면서 뭘 또, 대원입니다. 요 가격은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네, 사장님. 여기 토요일에 바쁠 때는 네 분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데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빠른 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합니다.